부산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명이 발생해 8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. 중구의 한 사업장에서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부산시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29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1%를 넘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부산 전체 인구의 58%가 1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은 3.3%입니다.